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이주학예 연구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워츠앤츠 시즌 3 서스펜스의 도시의 마지막 행사인데요. 서스펜스의 도시 전시를 진행하면서 총 이제 네 번의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대담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퀴어와 선주민이 미래를 만들어 갈 때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대담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 선보이고 있는 이제 세 분의 작가분들과 그리고 시각문화 연구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전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스펜스의 도시의 마지막 챕터에서 얘기하는 어떤 대안적 세계 짓기와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스라는 것을 물론 이제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무엇인가 매단다는 느낌의 서스펜드에서 나온 서스펜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시네마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의 유보 혹은 유예, 지연 이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사이 공간 그 공간의 어떤 가능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들이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occupy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객분들 파악을 조금 위해 가지고 혹시 여기 전시되고 있는 세 작가분들의 그 작업을 모두 보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세 작업 모두 봤다. 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늘 그 순서는 대담을 위해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모신 세 분의 작가분들이 아이스브레이커 정도로 어떤 간단한 소개를 해 주신 후에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학자 두 분의 짧은 발표를 듣고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관객 질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치앤츠 시즌3의 마지막 행사인 만큼 관객분들의 적극적인 질문, 코멘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우스키핑의 마지막인데요. 이 행사는 현재 녹화가 되고 있고 추후에 편집되어서 MMC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영 작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은영 작가님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술과 공연 장르를 넘나들면서 페미니스트 퀴어 방법론을 재점검하고 정치 미학적인 예술 실천을 추구하는 작업을 하는 시각 예술가입니다. 2018년도 올해 작가상을 수상하고 국립 현대미술관의 다수 작품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도 역시 MMC의 소장품으로 작가님이 오랜 시간 참착해 온 여성 국극 프로젝트 시리즈의 일환인 유예극장 나는 왕이야 죄송합니다 공연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가곡 실격 사이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워츠앤츠 플랫폼에는 다음 달에 공개될 이 작품의 특별한 버전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엔 리오 샴리츠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리오 샴리즈 감독님은 이스라엘 태생 이라크 이란계 유대인으로 독일인으로서 유대인인 독일인으로서 또 현재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활동 중인 감독님이신데 이런 좀 복잡한 개인의 서사하고 연결된 어떤 그런 다중적인 다층적인 지정학적인 역사를 넌바이너리하고 퀴어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을 통해서 독특한 어떤 비선형의 서사와 시네마적인 스타일을 구축해 온 감독님이십니다. 이번 전시에서 에세이 필름 사이드 항구 산타크루즈 사르마드 카사니하고 SF적인 비선형 서사
시대극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패티시 강아지들 도망치다 이렇게 두 작업을 소개하고 있고 워챈칠 플랫폼에는 8월, 9월 각각 그 작품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스카윈나티 작가님 지금 오레곤에서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접속을 해주고 계신데요. 스카윈나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네. 네, 스카이나리 작가님은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카니엔 케하카 Did I pronounce it right? 즉 북아메리카 선주민 모호크족의 시각 예술가로 세컨드 라이프 등의 게임을 기반으로 선주민 문화를 공상 과학적인 요소와 접목시킨 마시니마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작가님은 9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 파워라는 웹사이트와 게임을 기반으로 한 선주민 사이버 영토 Aboriginal Territories in Cyberspace라는 이제 연구 창작 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를 맡고 있기도 하십니다. 세 작가분 중에 유일하게 워챈칠 플랫폼에 작품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호크족 전통을 SF적으로 이제 구현한 모든 것 이전의 단어들 그리고 하늘 세계에서 온 인사 이렇게 두 작품이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세대학교 이원진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네. 이원진 교수님은 SF적인 동시대 미디어 콘텐츠를 동서양 철학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독특한 고유의 시각으로 읽는 미디어 철학 연구자입니다. 블랙 미러로 철학하기라는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고 제가 교수님을 접하게 된 것은 그 서스펜스 도시를 기획을 하면서 읽었던 논문으로부터였는데요. 이게 K-드라마 킹덤이 전시하는 토속적 미래학, 순종의 열망과 잡종의 변이 혁명이라는 논문을 통해서였습니다. 모더니즘 지배 이전의 전통이나 선주민 문화를 미래주의와 접목시키는 어떤 교수님의 연구와 오늘 모신 작가님들과의 접점이 흥미로운 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the last but not least. 저희 민디서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러커스 메이슨 그로스 예술대학의 민디서 교수님은 뉴욕 기반의 디자이너이자 기술 이론가, 시각문화 연구자입니다. 지난해 말 사이버 페미니즘 인덱스라는 아주 핫한 책을 발간을 하셔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온라인 액티비즘의 형태로 디지털 공간에서 존재해온 혼종적인 페미니즘 줄기를 목록화한 야심찬 책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텐데 특별히 오늘 모신 세 분의 작가분들의 작업의 맥락에서 탈식민주의적이고 퀴어한 사이버 페미니즘의 영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사분들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작가분들의 발표를 이은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우영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작품을 아래 전시하고 있어서 뭐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약간의 그냥 정보를 경유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랫동안 여성극극이라는 특별한 공연 장르에 대한 리서치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2018년에 제작한 아까 이제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해주신 유해극장이라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과 그 작품의 소스가 되었던 독립적인 세 개의 퍼포먼스 영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극극은 사실 지금 거의 사장된 장르의 공연으로 근래 그 역사적 예술적 재평가는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장르 공연 자체가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가로서 커리어를 다져온 20대 이후부터 쭉 예술계보다는 페미니스트 퀴어 커뮤니티에서 학습하고 성장했습니다. 90년대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캠퍼스 페미니즘과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이어진 인터넷 페미니즘의 수혜자이자 일원이었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에서의 퀴어 운동 또한 이러한 페미니즘의 물결과 동행하였고
노동운동, 장애인운동, 이주민운동, 녹색운동 등의 거의 대부분의 진보운동판과 어깨를 걸고 교차하고 확장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제3과 암과 예술은 거의 서울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스트 퀴어 운동의 현장과 그 커뮤니티의 동료들로부터 온 배움이자 영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국극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만이 무대에 오르는 여성국극은 거의 최초로 여성 공동체가 문화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고 자유로운 젠더 밴딩 플레이가 환영받았고 또 퀴어 정동과 소수자 연대가 기꺼이 수용되었던 역사적 순간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고 관계 맺고 분석하는 리서치로부터 거두어들인 배움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더 잘 살아내고자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부활의 가능성이 없는 사장된 역사로부터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당연히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르의 멸종을 앞둔 여성국극을 통해서 얼마간의 부정성 속에서만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90대의 나이로 생존해 계신 단 두 명의 여성국극 1세대 남역 배우들과 얼마 남지 않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 연구자이자 환경 연구자인 헤더 데이비스가 플라스틱 연구를 통해서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재생산 생태 환경을 퀴어 프로지니, 즉 퀴어 자손이라 명명하면서 이렇게 서술한 것에 공명합니다. 미래가 퀴어적인 것이 되리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적인 의미에서 미래의 열린 지평선에 대한 확신도 없이 멸종, 독성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대통령은 여성 혐오와 퀴어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서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입법이 17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퀴어 프라이드 행사가 시청 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퀴어 예술가와 퀴어 소재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마냥 희망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독성들과 미래를 살아가거나 실패해야 할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퀴어에게 닥친 이러한 부정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야기들 먼저 마저 듣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리오 샴리츠 감독님. Hello everyone. I'll try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pieces that I have in this exhibition and try to put them together and explain what connects them in a way. I would say I make very different kinds of work. I make long films, short films, and also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But at this exhibition, there are two pieces, basically. And they have very different modalities. One is more academic, narrated by, there is a story that's narrated throughout the piece, and the other one is more maybe fictional or maybe more staged, and there are more, it's more like a sight that is witnessed by the audience. But at the same time, both of them are trying to ask questions about categories of gender and ethnicity and the way we can find ourselves in relation to the way society sees these categories. I'll try to be more specific. So one piece is Port Said, Santa Cruz, Sarmat, Kashani, which tells basically three stories. The first one is of this photograph from the 1800s of a woman from maybe Port Said, maybe Cairo,
probably Jewish. A lot of things are unknown about her. And the film explores the way that different contexts try to claim her and kind of read her story through their prism. So there's a feminist prism, there's a Mizrahi Jewish prism, which references the West Asian, North African Jewish communities of so-called Israel. And there's an ancient, like an old 1800s colonial perspective. So the film examines these different colliding perspectives and mixes them up with a story about a Sufi poet, a queer Sufi poet, I guess, by our definition of the word, but someone who lived in a time where the way gender was defined was very different. So someone who could go to the father of his adolescent lover and ask to be with them, and the way to do it would be to take off their clothes and renounce their wealth, and the father would accept, let them live together, be convinced by that gesture. So yeah, and that is mixed with the story of me in Santa Cruz in 2021 during the war on Palestine and my own way of trying to figure out my position within that space. And then Fetish Puppies I made in 2019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hen I saw, even within my queer community, the way this new fault line of like immigration and this new administration changed the way people reacted to each other. So what I did was basically stage this. So whereas Portrait Santa Cruz Ramat Kashani is a performance of myself, is like it's me performing in front of the camera, projecting light on myself and capturing it with my camera. So it's really a solo performance of me gazing on my own body and having light being projected on me. The other one was about bringing my kinship group from Los Angeles, where I was living at the time, and bringing different performance artists and actors and artist friends. Mostly queer, not all of them, and staging this story that tries to basically satirize imaginations of future, like old ones from like the early 20th century through German expressionism, and new one like AI and Silicon Valley propaganda. These are my two stories. Yeah, I'd love to talk about that more soon.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카이나티 작가님 작업 들어보고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하이 에브리원. 세고 세고. Can you hear me? Very. Okay. Well, can you please show the next slide? I'm an indigenous artist from Nawage, which is near Montreal in Canada. And my interest is depicting Indigenous people in the future.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do that is building worlds. So in this show, at the museum where you are seeing this piece called Words Before All Else, but I thought I would show you just very briefly some of the works I've created in the past. The next slide shows Time Traveler TM. It's a nine-part machinima. And a machinima, in case you don't know, is a movie made in a virtual environment. I use Second Life, as was mentioned in my bio. And if you go to the next slide, you'll see an image from this machinima, which shows the protagonist, Hunter, a man who lives in the year 2121, and in that time, they have a technology called Time Traveler, TM, in which they wear these special glasses and are able to go to a historic moment. Like they, it's kind of like they're in a virtual world themselves. Oh, I'm not ready for the next slide, but actually, yes, I am. It's okay.
I'll go really quickly. In the next movie, I made a new world. This is called She Falls for Ages, and it is my people's traditional story of the creation of our of creation of the world. But I changed a bit. Okay, go to the next slide. I wanted to depict a world that was very futuristic. It was technologically advanced. The tree, which is a part of the creation story, not, you know, it lights the world. What's happening with these slides? Okay. I think it's going on dramatic, but I'll correct it. Thank you. In this picture, you see this special, very special tree, and I think you get an idea of a couple of things in this world that I created. In the traditional story, the world is basically a pre-contact, pre-colonial world that my people lived in, where they lived in birch bark houses, and they wore buckskin clothing, and they used clay pots. In this world, it's very futuristic in the terms that I think science fiction shows us. So they live in this very white, like there's white buildings and the tree is white, everything's white. So that was one of the things I wanted to show. And another thing I wanted to show was the people have very different skin color from us. So first I wanted to show them as aliens. And secondly, when you see other characters, which you won't in my slides, you see that the people have different color skin, and it's okay. And I'm showing you the next slide, which is this. You saw the logo in the first slide, and this was a public sculpture that I created based on that logo. And I thought I would talk a bit more about that later in our conversation, I hope. So the next slide is another machinima. Oops, sorry, that's another thing that came out of this piece is I did a cosplay of the main character. And that's actually me with a lot of pink makeup on my face. But I don't feel that this artwork is resolved yet. Next slide, please. The Peacemaker Returns is a sci-fi retelling of another traditional story, which is our story of confederation. So the Iroquois, my people, have a confederacy, and it was five nations who were warring, and a special person came to the people and brought them peace. He's called the Peacemaker. And so in the next slide, you can see that I wanted to imagine a peacemaker far in the future who brings peace to five alien nations. So that's another world that I created. This story takes place in the year 3025. And I'm trying to keep this very short, so I think that might be my whole... Oh yeah, one more slide. And I wanted to show you that this machinima was shown in a gallery with this structure created. And this is a structure of a longhouse, our traditional dwelling before contact. People lived in longhouses. They didn't light up like this. They were made out of birch bark, like I mentioned earlier. But in this show, I wanted to make a longhouse of the future. And so this is where people sit inside to watch the movie. And that is my quick presentation of myself. Nyawa Goa,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세 분 작가분이 이제 워첸칠 서스펜스의 도시의 현재 지금 작업하고 계신 작업과 연장 선상에서 작가님들의 작업의 맥락과 그리고 각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심화하기 위해서 이제 두 분의 이제 연구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원진 교수님 말씀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지석 교수님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소개받은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 큐레이터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쓴 이제 킹덤과 연관된 주제를 토속적 미래학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본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스카이너티의 작품에서 포함되는 토속적 미래학이라는 장르 전체를 먼저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꽤 오래된 용어입니다. 사실 2012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넘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토속적 미래학이라는 장르는 과학소설과 관계돼 있습니다. 근데 과학소설만 아니라 그 하위 장르의 맥락에서 미래, 과거 그리고 현재의 그 선주민 관점을 표현하는 예술, 문화, 만화, 게임, 그 기타 미디어 예술품들을 모두 말합니다. 2012년에 딜런이라는 그레이스 딜런이라는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 작품들은 미래의 시간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비선형적 시간들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대량 학살과 환경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적 문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에 먼저 영감을 줬던 여러 가지 이제 토착 미래학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단연 선두는 아프로 퓨처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흑인 다 여기 이제 199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SF 작가인 세뮤얼 딜레인이라는 작가는 영어에 만약 보다 정교한 시제가 있었더라면 미래 가정법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드라 디케피타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프로 퓨처리즘의 대표 영화인데 화물 손해보험금을 위해서 132명의 흑인 노예를 산채로 바다에 번져버렸던 종호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에 근거해서 그것을 토속적 미래학의 관점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서류 휴머노이드 종이 등장해서 새로운 드렉시아 왕국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다시피 모든 과거에는 오히려 고유한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전개되지 않은 가정적 미래를 다시 전개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토속적 미래학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로 퓨처리즘은 뭐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영화 블랙팬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영화 말고도 이제 요즘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의 SF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넬 모레의 팝 음악 등까지 여러 가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로 퓨처리즘 이외에도 여러 세계에서 비서구적 미래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라틴엑스 퓨처리즘이라든지 폴리네시안 퓨처리즘 그리고 걸프 아랍 지역을 전체 통괄하고 있는 걸프 퓨처리즘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는 시노 퓨처리즘, 인도 퓨처리즘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K-퓨처리즘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통칭해서 이제 에스노퓨처리즘이라는 단어로 이제 명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제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먼저 영화나 영화 쪽에서 출발을 했던 SF나 음악 쪽에서 출발을 했던 게 미디어 아트계 또는 이제 비주얼 아트계에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월드 아트라는 어떤 그 잡지에서는 학술 잡지에서는 토속적 미래학에 대한 특별호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발표해 주셨던 스카메나티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선주민들이 직접 이런 미래 토속적 미래학을 비주얼 아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K 퓨처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디지너스 K 퓨처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예로서 킹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킹덤이 이제 미래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민중의 저항 정신 그리고 좀비를 통해서 피를 먹고 토하는 좀비들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혈통에 대한 전복적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이 가장 정통적이고 고유하다고 생각되는 동학 사상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킹덤의 제일 주요 주제는 피입니다. 피. 근데 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조선 사회가 굉장히 집착했던 혈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순수 혈통. 그리고 왕족의 혈통, 왕후 장상의 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아, 네, 네. 네. 이렇게 이런 두 혈통에 대한 대립, 그리고 그 세도 정치가 극도로 심화되던 때 거기서 오히려 핍박당했던 민중들의 배고픔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이 좀비가 된 민중들은 피를 피라면 사족을 못 쓰고 덤벼드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는 입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서구 좀비들이 머리가 강조되거나 이제 뭐 그 관절들이 강조되는 데 비해서 좀비 킹덤의 특징은 입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 위계 질서를 전복하고 신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그 상상적인 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은 하늘의 관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만물 속에 하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의 동학 사상이 제일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먹을 것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통해서 식고 사상이라는 동학 사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동학 사상에서는 만사지 식일환 즉 밥 한 그릇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밥 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특히 그 김은희 작가가 이 모티브를 순조실록에서 얻었어요. 당시에 순조실록은 1816년 당의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굶고 그래서 이제 헛것을 보고 괴물이 나오고 실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물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물괴라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순조실록에서. 그래서 김은희 작가가 거기에서 이제 통찰을 얻어서 이 만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재밌게도 1816년이 탐보라 화산으로 인해서 서구에서 여름이 없는 해로 알려져 있던 해입니다. 그 여름이 없는 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름이 없는 해에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그때 하늘이 전부 다 그 회색이 되고 뭐 그 굉장히 우울한 나라들이 지속되면서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스위스에서 뭔가 으스스한 이런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나오게 된 소설이 있는데요. 그 두 중요한 소설이 SF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 메리셸리 프랑켄슈타인과 그 다음에 존 폴리도리의 뱀파이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이제 당시 SF를 출발하게 된 기후 변화와 상상력의 출발 단초가 됐던 것처럼 우리 그 순조실록의 단초가 오늘날 이제 K-퓨처리즘의 어떤 단초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그 맥락이 역시 이제 선형적 서사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K-퓨처리즘과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는 피를 먹는다는 것. 가진 상징성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거든요. 킹덤에서부터. 근데 동학에는 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천식천 사상이라고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늘의 음식을 또 먹는 거고 우리가 또 하늘의 먹이로서 누군가의 먹힐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늘 공동체 속에서 지구 공동체 속에서 모든 개체는 신성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도 기꺼이 내 생명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인데요. 오늘날 이걸 인류학적에서 말하는 그 만물을 등장한 평화 사상 인류를 넘어선 인류학의 대표자인 에드와르드 비베르드 카스트로의 식인 사상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인 사상은 적대적 공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식인 사상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괜찮아요. 예. 식인 사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카스트로의 식인 사상은 당시 16세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원초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던 원주민들의 식인 풍습을 제대로 다시 들여다봤을 때 어떤 의례를 가지고 있었냐면 포로를 잡은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예를 갖춰서 그 사람을 죽인 후에 그것을 뼈까지 남김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뼈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국으로 만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온 부족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적의 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흡수하는 의식이고
종교였고 절차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식인풍습을 야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적대적 공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공생 담론이 요즘 많이 활발한데 그 공생 담론이 모두 다 호혜적 공생으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라는 개념도 서로 먹고 먹힘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동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제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프로버커티브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새벽 3시이실 거예요 아마. 정말 너무 감사하게 늦은 시간 접속해 주시고 계시는 민지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Can you hear me okay? Yes? Okay, great.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t's been really fascinating to follow up with these artists and theorizing about the different ways futurisms come together. I'm going to keep this a little shorter than 10 minutes because it seems like we're running a bit short on time. But I'll focus primarily on cyberfeminism as shown in this book that came out a few months ago, The Cyberfeminism Index. Mine is very beat up. But this book, The Cyberfeminism Index, is a source book. It's a chronology that's annotated. And it's also a collection of online activism and net art from the past 3 decades from a very international perspective. But before going into some concrete examples, I would actually start by asking, what is cyberfeminism? So there are many different definitions of this term. Historically, it was always allowed to kind of mutate to allow people to self-identify. But I would describe it by breaking apart this word itself. So this prefix cyber first emerged in Norbert Wiener's Cybernetics of the 1940s. So here, in the most simple one-liner, it was proposed that not only do you impact a system, that system is also impacting you. So you're in this constant feedback loop of behavioral change, of inputs and outputs. Cyber was then seen as cyberspace in the 1980s. So this term first emerged in William Gibson's Neuromancer, the science fiction novel. Neuromancer was useful for a lot of different reasons. It kind of predicted the sensory networked online landscapes that we're very much talking about today. But it was also, Gibson's cyberspace was also very characterized by the male gaze. So you have fembots and cyber babes and depictions of women in typically robotic or assistant-like roles. So when cyber was then fixed to feminism in the early 90s, by the British cultural theorist Sadie Plant and the Australian art collective VNS Matrix, it was almost seen as a provocation or even an oxymoron. How could feminists or women or marginalized communities kind of shape what cyberspace might be? And these examples ranged from techno-utopic to techno-dystopic to everything in between. So this book itself is an interface. It's filled with hyperlinks that will connect you with complementary entries and encourage nonlinear reading. In each of these excerpts, you'll see these green pills that essentially serve as analog hyperlinks or cross-references. So we might associate the hyperlink with a digital link, bu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y're analog precursors like cross-references, bibliographies, indexes, footnotes. All of these were seen as analog hyperlinks that serve as inspirations for the origins of the digital hyperlink. So in entry 146, cyberfeminism, connectivity, critique, and creativity. Within their editor's notes, the authors Renata Klein and Susan Hawthorne actually call cross-references a hypertextual link.
And then throughout the book's pages in the margins, you'll see this eye icon that push and pulls me to different parts of the book based off of complementary juxtaposed themes. So this might also be seen as a version of surfing, if you will. So in this, the book's primary index, this kind of feels like an encyclopedia. So if you were to follow, actually, for the sake of time, I'm going to kind of skip through the reading, but I'll show some concrete examples of what this book includes at the in the image index. I also wanted to point out that because this book is quite large, there's also a section of collections, the first of which was created by Scawinati, who created a collection of indigenous futurism. So he or she collected 10 to 20 entries on what indigenous futurism looks like throughout this book to kind of give like a guided tour into this encyclopedic volume. But in the image index, I'll kind of run through some examples of what cyberfeminism includes. All New Gen, VNS Matrix, 1992. Sabotage the databanks of Big Daddy Mainframe. Your guides to the contested zone are renegade DNA sluts. The most wicked is Circuit Boy, a dangerous techno bimbo. Be prepared to question your gendered construction. The Black Trans Archive, Danielle Brathwaite Shirley, 2020. Welcome to the Pro-Black, Pro-Trans Archive. This interactive archive was made to store and center Black trans people, to preserve our experiences, our thoughts, our feelings, our lives, to remember us even when we are at risk of being erased. So when you first enter Brathwaite Shirley's archive, you have three options. The first is if you are Black and trans, the second is if you're trans, and the third is if you're cis. And depending on your selection, you have access to a different body of content within this online space. We also have here a still from Scawinati's Time Traveler. So this is from 2008. It's a machinima, which he described, a portmanteau of machine and cinema. I'll read an excerpt or a description. This is a website from the future. Watch for upcoming episodes in which Hunter Deerhouse sails to Europe with Pocahontas in AD 1615, aids and abets the Dakota Sioux Uprising of 1862, and finds true love in the Kahnawake Mohawk Territory in 2009. I'm just going to read one more because it seems like we're quite short on time. So I'm going to jump to the Old Ways Network. The Old Boys Network, 1997. The Old Boys Network is regarded as the first international cyberfeminist alliance. Normally, the term Old Boys Network is used as a metaphor to describe an informal interrelation of men. Nowadays, the Old Boys Network may be used for a dangerous cyberfeminist virus. So with tha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getting into this group conversation. I'm going to stop sharing my scree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유사 어떻게 보면 접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distinct 되게 다 각자 되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잘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오늘 좀 흥미로운 점은 오늘 그 민디선 선생님이 그 발표에서 포함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사이버 페미니즘 인덱스에 보시면 굉장히 한국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여회라고 이제 되어 있었던 페이지가 아까 잠깐 넘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언니네라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페이지부터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이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떤 다른 대안적 서사들이나 이제 사회장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활성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프리미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희 정영훈 작가님께서 그 초기에 이제 그런 움직임에 또 일환이시기도 하셨고 또 멤버였다고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버라는 굉장히 이제 미래적인 어떤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미래성이라는 시제가 주는 가능성 혹은 이제 미래라는 건 사실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제 그런 공간이라는 시점에서 그것이 주는 어떤 가능성 혹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각자의 작업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좀 구현이 되는지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디 선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Sure. Yeah, I think that what I like about this idea of focusing on the future is it kind of gives this idea of what speculation is for, perhaps. Many scholars, especially within like the Afrofuturist setting, will describe how imagination comes from the need to imagine because the status quo isn't necessarily serving those communities, rather than, let's say, a want to imagine. So by first being able to imagine a different future, alternative space, this kind of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action-oriented things to come to follow that imagination shift. So this seems like a helpful framing for why we might focus on the future and how that very much connects to the now. I'm very interested in this question that Mindy brings, and I think there's something really inspiring that happens when an underprivileged, marginalized group kind of allows itself to imagine how a different set of a different reality would be possible. At the same time, I think from talking to my own positionality, first because I'm queer, I'm an immigrant, I immigrated twice, and then also because of the place where I'm from, which is West Asia, I'm of West Asian origin, like Mesopotamian origin, but then I'm a Jew who grew up in so-called Israel. So I think these two things really shift the way I have to deal with questions of future. One, for example, queerness, when we think of future, there is this question of birth, family, of the next generation. And I think that's when the heterosexual, heteronormative, linear time that allows itself to kind of project itself forward, and it kind of easily feel comfortable in connecting with the next generation because it feels it's mirrored in their own familiar construction. That's been challenged, right? There's this notion of like no future. What happens when you have no future? And I want to say, I think also non-queers are now facing the same question, right? If you don't get married, like whatever you do, if you set outside of the what society tells you is you should do, your sense of future is disrupted, right? Like Lee Edelman wrote about it. Palestine, like I think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Zionism started with a sci-fi book, basically. That try to imagine how would Palestine look when the Jews take over. And this was done by a marginalized group in Europe. The Jews were persecuted
it ended up with the genocide. But before the genocide, there was this book written by this person, Herzl, that thinks about the future and how wonderful it would be when the Jews would take over the land. And I think this combination of like my queer positionality and my the history of like being a Jew who grew up in so-called Israel from a West Asian ethnicity makes me very suspicious also of thinking positively about the future and of thinking that your own position of can, yeah, will, you'll be the good guy this time. And I think my, I'll just finish, I'll say my way of dealing with these questions and how do I go against this kind of colonial, Western, white, patriarchal heritage that oppresses me and honestly oppresses everyone, even the straight, white, Western, is to think through outside of my body and to think of my body rubbing in the bodies of others, all kinds of others, and my kinship with people who are different than me, and my ability to build something through difference and to build something through negative space. And I think a lot of my work is that thing, is like, it's like this spoiler idea, like how do you build a building by destroying this old building, right? Like Baghdad, for example, was built through taking the stones from this previous civilization by people who were marginalized within it and then destroyed it also. But this notion of building through from this past, because these are the stones that I have and I'm going to build my house with whatever I have. And yes, I will think through my body, but I will also think beyond my body. And yeah, I think that's my, yeah. But I feel it's really connected also to what people talk about actually when they talk about indigenous futurism and when they talk about cyber futurism and we talk about feminist, cyber feminism, yeah. So I think it's, in a way it's the same thing, bu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orry for the speech.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정원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성, 그러니까 그 부정 미래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혹은 부정성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지금 리오가 말해준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정신승리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혹은 우리에게도 뭐 계보가 있다 서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굉장히 쉽고 안락하게 그리고 굉장히 온건한 방식으로 예술에 녹여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근래에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퀴어 시민권이 끊임없이 정치적 힘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퀴어 생산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뭐 어떤 되게 유명한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을 시도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소위 과거가 재생산을 통해서 미래를 상상했던 방식을 고스란히 퀴어 공동체가 받아들여서 아주 아주 온건한 방식의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관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동의할 수 없고 대단한 어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퀴어적 삶이라는 것이 마냥 아름답고 온건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가족주의 체제에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뭐 헤드 데이비스의 관점이라든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리 에델만이라는 이제 퀴어 이론가가 노 퓨처라고 해서 이런 자손과 관계된 미래를 상상할 때 미래는 없다라고 아주 못을 박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짜 이 톡식한 현대 사회 안에서 작업하고 무언가 상상력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좀 더 저항하고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뭐 가족을 만들 권리, 결혼할 권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뭘 더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도전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원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대적 공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라는 개념은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아까 프로버카티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일 처음에 본 영화는 본세놀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욕망 3부작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욕망 3부작을 끝낸 다음에 제일 처음 만든 영화가 본세놀이었거든요. 근데 뼈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다 먹는 사랑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 소개받은 게 천주교 그 신부님의 칼럼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이게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지만 굉장히 끔찍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카니발리즘의 원조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체 성혈이라는 그 신성한 미사 자체가 성찬이라는 전례 자체가 일종의 공생이자 내어줌, 먹힘에 대한 이제 첫 사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아다니노 감독의 본세노를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걸 봤어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카스트로의 책을 읽어왔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시기네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되게 멋있긴 한데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이제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책이 나왔어요. 인디오의 변덕스러운 혼이라고 이제 아메리카와 선주민들의 그 16세기 그 식인 풍습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연구서인데요. 거기 이제 야오나니 샤먼도 등장하고 투피남바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또 이런 성찬의 전례 전통을 갖고 있는 예수의 카톨릭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야만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가서 남미에 가서 노력을 했는가. 네, 그런 그 어떤 대립적이고 굉장히 반어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찰을 봤을 때 이게 결코 범상치 않은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상생하고 상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상생으로만 살 수는 없고 이제 상극을 거쳐서 상생의 고리로 돌아오는데 그 주역의 관점도 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을 우리가 그동안 어느 한 반쪽은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를 좀 더 이제 이런 으스스하고 기괴한 느낌만이 아니라 좀 더 정말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담론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 킹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육을 먹는 그 어떤 메타포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동학이 아까 말 설명드렸다시피 이천식천이라는 개념이 논란이 많았던 개념이기도 하고 이해가 어려웠던 개념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뭔가 아직까지 가설에 불과하고 좀 더 많은 담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래학과 관련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미래학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1910년에
미래파라는 게 있었어요. 서구 서양 사조, 미술 사조에 미래 퓨처리즘이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 가속주의처럼 이제 신기술이 막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선형적 시간관을 파괴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를 굉장히 실험적으로 전위적으로 전개했던 사조인데 사실 오늘날 그 제가 인디전스 퓨처리즘을 얘기하면서 되게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유물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오늘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퀴어하고 여러 가지에 다 층적이고 또 때로는 호혜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유물론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한 것처럼 어쩌면 퓨처리즘이라는 사조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인디지너스 퓨처리즘으로 과거와 이제 비선형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사조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뒤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에서 이제 또 인디지너스 퓨처리즘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카비나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버 선주 문화, 선주 영토, 선주민 공동체, 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이제 장소를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안적인 그런 삶들, 캐릭터들 그리고 사실 이게 게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특정한 이제 인터랙션들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이제 생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퓨처리티, 그러니까 미래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구멍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부정성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영화가 됐던, 이제 게임이 됐던, 가상 세계 속에 이제 어떤 세계가 구현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현실의 그 존재들을 이제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복잡성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되고 있는 어떤 퓨처리즘의 어떤 그런 성향을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작업들이 보여지지만 스카이나티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거의 근 30년에 가깝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작가님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구현하고자 하셨던 세계가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이시는지 이제 이런 좀 관계성, 복잡성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Thank you. Well, that's why I showed some of the slides that I did. So let me start by saying I am unapologetically trying to depict positive futures, futures in which we are thriving, all of us. I mostly talk about indigenous people, and this is a little bit in response to Lior's statements about trying to get into other people's minds and other people's perspectives. I don't feel like I have the right to do that. I don't know if that's good or bad, but I know that right now in the indigenous community,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how it's not correct for, you know, a Mohawk person, which is me, Ganyange Haga, to represent an Anishinaabe person. Whether or not that's good or bad, I think there's so much work to be done showing just one Native person in the future that I have plenty of work to do. I don't have to fight to try and show a different Native person in the future. But I wanted to say that the future, I did think, like you said, Mindy, it was really necessary to imagine us in the future.
I thought that what I was seeing 30 years ago and still was only indigenous people represented in the past. And so many people outside of our community thought that we were dead. We were only in Hollywood movies. We did not exist in the present world. And I thought, wow, if, you know, we're only seeing, and, oh, that was bad enough. But then I started to work with young people and I felt like they were longing to go back to the past. There was no, they could not see themselves in the future. And they only, you know, they wanted to recreate the past. And I don't believe that's possible. And so I thought, wow, I love science fiction. I love my indigenous people. I can show these images. And I don't think I'm predicting the future, though I wish I was sometimes. What I think I'm doing is trying to show possible futures that we can, as a community, look at and say, yes, I want that. Or no, let's not do that. But so that we can have conversations about what the future might be. And what I was trying to show you in my slides, something that I think is really amazing that's happening, is I was making these stories in cyberspace, telling these stories in cyberspace, and that was fine and that was great. But slowly, I started to make things from these cyber movies in this world, in real life or the physical world. That's why I showed you that public sculpture of the tree, and that's why I showed the longhouse of the future. Because for me, what is happening is the imagining is becoming real. It's a metaphor, you know, that the work in cyberspace is just imagination, but then stuff is coming out of cyberspace into physical space. And it's, to me, it's like what we're imagining is becoming real. And that's very exciting. To me, like, it's like we're creating the future. It's giving me hope that we have the ability to create the future that we want. I should explain, because maybe I was misunderstood or I didn't explain myself properly. Because in no way, how can I say that? I totally see that and I totally understand, and that story and the story of the vanishing indigenous and yeah, so I just want to first say, and I'm personally, I'm also inspired by Afrofuturism and indigenous futurism, and from Octavia Butler to all kinds of challenges to that. And you talk about conversations, for example, I'm thinking about Theo Catlin's video about what happens when everyone leaves North America and only the, I don't know if you're familiar with their work. They're a First Nation Canadian experimental queer video artist, and they made this recent video, I think last year. They used to go by Tirza. They just they now go by Theo. Oh, Tirza Kayan. Yes. I know Tirza. Yes. So they now go by Theo, and they made this video where First Nation imagined this future without any non-native North American, and it really does this thing about creating this space for conversation. I just want to expand, but I'm not talking about thinking through someone else's body, even though that's also something that I'm not necessarily against per se. But it's a complicated conversation that has to do with power and stuff like that. I'm talking about, you know, I make films with people. So, for example, the current film I'm making tries to imagine a West Asia that was never colonized. And my way of doing that is create reenactments with other people from the region. So I bring a Lebanese actor, and I bring people who are from different groups from the region, and I'm creating a conversation in front of the camera as a reenactment. So I'm bringing this conversation
to the screen. It's not really, I'm not making a film as a Lebanese person or as a Palestinian person, but rather I'm creating a site for this performance, for this conversation to happen. So just, yeah, maybe I was kind of unclear in explaining my method, yeah. Banggam performance 얘기를 해주셔서 performance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지금 약간 아 근데 네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지점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존재하지 않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미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30년의 역사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이제 그런 역사성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서사를 이제 목격해 오셨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실제 상황에서도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레거시 러셀의 글리치 페미니즘 이야기를 에서 하는 AFK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RL이 있고 이제 in real life IRL 간의 어떤 그 상충이 더 이상 아니고 모든 것은 다 AFK away from keyboard다. 이제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환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시스템을 해체하고 다시 그 해체된 것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제 순환 구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과 해체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30년의 역사를 또 어떻게 목록화했었던 민디의 입장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덱스화한다라는 것은 그 제가 듣기로는 어떤 리니어한 어떤 역사를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서술 방식이라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던 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absolutely. I think in the 90s, it really seems like it kind of goes in tandem with how maybe the infrastructure has changed as well. So as we move from like Web 1.0 to Web 2.0 to Web 3, we kind of see this change in maybe what the potentials might be, especially as more or less is revealed over time. So in Web 1.0, there was this excitement about the possible connective qualities of these online spaces, as well as this emergence of a new media or genre altogether of net art. So related to language during this time, you also have this very provocative language, fingering neural networks and techno cowboys and et cetera. And then as we move into kind of Web 2.0, we see that as we kind of lose these, as more and more platforms and templates are arising, we kind of lose the push or the need for people to actually have to write their own code in order to access these spaces. And then that quickly moves into the platform oligopoly territory. So suddenly a lot of our behaviors are being shaped by these platforms without by understanding the repercussions of those. And then Cornelius Solfrank, who is a very seminal net artist and cyberfeminist, has also described how in Web 3, we've kind of seen the shifts towards ecology and economy. So how we start to see the commodification of online spaces and avatars in a way, but also how we see the rise of like new environments and infrastructures that connects it back to the materialism that you were describing. So this AFK quality not only has to do with our bodies, but also about the body of the internet itself. So while we use ephemeral metaphors like the cloud, we also see that there is a carbon footprint for essentially everything we do, from sending an email to
more well-known things like blockchain mining. So I think this helps us understand the ecological impacts that all of these things have entwined. And perhaps it also has shifted a bit from more techno-utopic to techno-dystopic. But I think that isn't necessarily because I feel like it's more of a disillusionment rather than like a shift in the potential. So the infrastructure has always been quite similar. It was built on this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at really shapes many of the potential uses, like surveillance, for example. But since more and more and more of that has been revealed, especially as this influx of people has started to become active internet users, perhaps this disillusionment has occurred. I'm starting to lose my words now because it's 3:15 a.m. here and I'm speaking in circles. But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Is there anybody wants to add? 혹은 더 얘기를, maybe Siren? 이게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과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 90년대 대학에서 처음으로 PC통신이라는 이제 이 초기 웹형 WWW의 초기 형태라는 소위 사이버 공간 아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사이버 공간을 만났을 때 그때 사실은 이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여성 대학생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은 진짜 유토피아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리에서 공격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의 상상을 해도 나와 의견이 맞는 동료를 만날 수 있고 그 정말로 우리가 꿈꾸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이상적인 생태적 공간을 만드는 그 것으로서의 사이버 스페이스 그것이 정말로 이제 되게 환희에 차 있었던 거죠. 아까 민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마저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너무나 많은 그 독소들과 함께 해야만 하고 자신도 스스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독소가 되지만 현실로 나와서는 굉장히 무해한 주체로 남기를 원하는 되게 이중적인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를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에게 계속 이제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것은 완전히 이렇게 비선형적이고 비물질적인 것들을 구현할 수 있었던 사이버 스페이스가 어떻게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뭐 레가시 러셀의 AFK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완전히 다른 식의 어떤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근래에 만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사이버 이미지들 혹은 미래적 이미지들에서는 사실 굉장한 실망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치 더블과 같은 타인을 계속 생산해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에게 퀴어 커뮤니티나 퀴어의 어떤 선주민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과거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시차, 공간적인 공백들,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큰 격차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봄으로써 사실 타자를 인지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혹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도 자신의 더블로서의 거울 이미지만을 계속 생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타자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미래적인 어떤 삶이나 가능성이나 더 나아간 아이디어들을 과연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뭐 퀴어성 혹은 퀴어 시민성이 지금 현재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에게 퀴어의 선주민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지금 현재와 어떻게 관계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 안에는 물론 미래를 계속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희망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계속해서 탈락되고 실패하는 그 부정성들의 경험들이 어쩌면 더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네, 했습니다. 그레엄 하먼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학의 이제 문학의 탈맥락화를 얘기하면서 역사성에서 어떤 것들이 탈락되어가지고 고유의 문학성이 만들어지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상상하는 하나의 조금 전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상 저희가 질문을 플로우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여쭤보고 싶으신 없으시면 지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I have to think of something now. Okay, I'll just do the English because it's easier. Yeah. So I just want to ask, okay, like this sort of indigenous futurism, cyber feminism, it's all great. Let's imagine some kind of positive future, even though, you know, the future we foresee is quite grim. So like how would each of you try to kind of, I don't know, like, you know, do something that's like more immediate, like an immediate future, like how to sort of like actualize or materialize, you know, like a more positive future, like now, right? Also for us who are going to be leaving this talk, like how should we like leave this talk thinking, okay, now we can try to make it more positive. Like how can we make, yeah, this sort of imagined, you know, utopic vision, like, you know, kind of reality. Like what would be like the, you know, step one or something we can do now, right? Yeah. So Mindy. Skynari can pick first, yeah? Mindy,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Maybe Skynari first and then Mindy next. Yeah, let's just Skynari first. Well, I just wanted to say that that's exactly what I tried to do with the piece that's in the show right now, Works Before All Else. Because my other pieces were really far in the future. And so I started to think that I wanted to do something more now. So here you're seeing on the screen, coincidentally, you know, the scenes from Words Before All Else. And what we're doing in Words Before All Else is we're giving thanks according to a traditional oration that my people have done for hundreds and hundreds of years. And so I thought, what I had been thinking about was, why do we want to stay indigenous? Why don't we just assimilate? And, you know, of course, the answer is because we think we're great. And I thought, well, you know, what is so great? And, you know, and some of these, you know, really ancient traditions are what we kept, you know, what we kept all this way up until now and into the future. And so what I'm trying to say to you is in this oration, we give thanks for all the things in the cosmos, like starting with Mother Earth and then going through all these animals and bugs and the winds and all these things. And I kind of, what I wondered is if we can do that again, like now, would that improve things? Would giving thanks and having appreciation for what we have now, can that help us? I think it can. So I've been trying to do it myself. And that was my contribution to the world, I guess, to give that a try. Yeah, Wendy? Yeah, I think that's beautiful, Skolnati. I also think that for your question, maybe it's easier, or not even easier, but more digestible to consider what are possible utopic principles rather than utopia generally. Because I think a utopia kind of implies a utopic space, which feels quite unattainable because it's very abstracted.
But if we think about utopic principles that we can start to move towards now, what are some of those things? Things like open borders or universal access to knowledge, or we've been talking about decentralization for a really long time, and or not even a really long time, maybe the past several years, and then suddenly Meta comes out with Threads, which happens to be built on the Activity Hub protocol, which is what Mastodon is built on. So this is a very unusual decision for like a huge platform to move towards a decentralized direction. So I do think that we can absolutely point to clear examples that feel like the world is burning, but it's also possible to see how these smaller activist movements are starting to build towards more attainable near future steps that will, I think, continue to grow as well.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 스카이나티가 작업 얘기를 하시면서 오레이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그 유원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었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온 우주 만물에게 감사를 하고 인사를 하는 작업이 이 전시의 맨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를 온 우주 만물에게 인사를 하는 그것이 어떤 행사를 시작을 하거나 혹은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학 그 전통에서 하는 그 행위라고 그 들었어요. 리추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자로서 그 작품을 전시 맨 마지막에 놓으면서 그 전시를 다 보고 문을 나가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이제 약간 좀 그런 메타포로 작용을 했었던 작업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오늘 조금 토크하기 전에 다시 봤는데 그 뭐 온 우주 만물 예를 들면 물에게 감사하고 물에게 인사하고 혹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혹은 물고기에게 인사하고 이제 이런 인사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물고기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now we are one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고기 나는 하나가 되었고 물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네 그 곤충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 다 그것이 몸 안에 이제 약간 하나 상징적으로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적대적 공생에서 말했던 육화 식인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약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감사를 스카이너티가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제가 아까 그 적대적 공생하고 같이 설명했 드렸던 동학 사상이 이제 가장 주요 사상 중에 하나가 삼경 사상인데요. 그 경은 이제 respect의 의미인데 그 또는 뭐 mindfulness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삼경이라는 것은 경천, 경물, 경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하늘 그리고 모든 만물을 경하라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또 이천 식천 하늘을 먹는다. 하늘을 경하면서 또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릴까?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난해한 것만큼이나 되게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그 잘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정은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실패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견뎌내는 것 또는 이제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Staying with the Trouble이라는 책을 쓴 이제 도나 헤러웨이의 책을 자꾸 이제 되새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트러블이 맞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그냥 버텨내고 이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같이 스테잉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유영하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리고 또 창작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나가면 과연 무엇을 시작할까 했을 때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창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창작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이 트러블을 같이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공동체이자 또 동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답변이셨는데요. 질문 네 부탁드릴게요. 적대적 공생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다가 참조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 급진 민주주의자인 샹탈 무페하고 그 아르헨티나 이제 동료인 에르네스트 레클로 같은 사람이 바로 적대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경합적 다원주의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거든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A나 not A 아니면 A와 전혀 다른 B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경우는 완전 파고로 이룰 수 있지만은 인간의 상호 그 주체라는 것이 상호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정체성이 고정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형성되고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도 가능하지 않고 완전한 파국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의 그 사회적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적대가 있는 것이 전혀 불안 그 뭐라 그럴까 그 비정상적인 거죠. 오히려 그것이 정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합의 어떤 최종적인 합의를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가 주장하는 게 적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건 적대적 공생이라는 것이 뭐 카니발리즘하고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계속 거부감을 느끼고 속에 좀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사회과학에서 급진 민주주의적 측면에서는 그건 충분히 또 그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에드 첨언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Do you want to add something for hostile symbiosis? 아, 네. Because we see the time and it says minus 30, minus okay. 31, it's minus okay. 32. We have. Let's take time. It's fine. I want to say. I think I really. I have. I want to say a few things. One is I think what's interesting for me in Scavenati's work, in I think Delaney's work too, is this question of. The reason, like, you can go to a different path, and but this question of creating a more horizontal, like, kind of seeking out the more horizontal approach and the more kind of flattening the, like, a pyramid and thinking through those places, right, of, like, horizontal kinship. And I think Mindy's, what she said about thinking about principle is really resonates with me. That's also in the work I'm currently working with. I'm not really thinking about the future. I'm just trying to build an alternative category of what it means to be West Asian, for example. What's the fault lines there, and how a conversation can be created by reaching out to different people. So it's really just trying to focus on that moment of creating this space for something to happen with these people because the conversation is real. Yeah, and I think in this case also this intergenerational conflicts that we see, for example, now in queer spaces, different versions of feminism, trans exclusion, like all these different conflicts that we have now, in a way, in some ways, being able to kind of almost include them and understand that this is actually our community and we're not interested in using these conflicts in order to create a fault line within our community, but rather to kind of enhance the sense of what it means to be queer and what it means to be marginalized, or who do I include in my we sense of we? So I think that's where this really resonates with me. This thought about if I'm able to disagree with someone, it's because I feel close to them.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셨으면 하는데, 네, 저기 계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빠르게 조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세 작가님들께 각각 한 번씩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기획자님, 큐레이터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칼라티 그 작가님 작업 마지막에 이제 그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각각의 뭐 프랑스어도 나오고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에 언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작가님께는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리호 작가님께는 그 몸을 스크린으로 사용을 하셨었는데 작업에서 그게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작가님이 상상하시는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게 알고 싶고, 그리고 정은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에서 무대에 선 채로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식의 구도를 자꾸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뭔가 무대 위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서 작가님께 무대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은영 작가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니까 무대와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존성, 신체가 존재한다, 여기 이렇게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현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던 아트가, 근대 미술이 계속해서 어떤 무대화되는 양상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되게 이제 권력을 막강하게 만들어 왔고,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들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역행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사용해 온 그 초기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뭐 미래가 어떨 것이냐 이런 걸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무당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단순히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계속해서 파편화되고 있는 시대 안에서 그 개인이 가져야 하는 인정 욕망과 어떤 소비자로서의 가장 정점을 찍는 자본화된 개인이 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좀 더 되게 낡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좀 더 과거적인 방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라는 공간은 계속해서 어떤 일시적인 커뮤니티를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많은 조건들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플레이되거나 관객들과 만나지는 과정도 아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성을 담지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대라는 공간이 저에게 어떤 이제 배움을 주는 그 공간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 My body. Body and performativity, maybe? Yeah. So that thing was a process. I was making this text about these different projections on people, on this woman from Port Said and on Sarmat Keshani, the poet, and how these things are being thought of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it just, at first I wanted to work with projection of light, which is a technique I've been working with a lot. I'm thinking about how the light is traveling, because it's it's actual light that's traveling, right? It's actual light. In some ways, when I project a picture of that person, it's the actual light
metaphoric, like not so metaphorically. It's a representation of that light that gets projected again and again, right? Once in the camera obscura, and then onto the paper, and then onto the on my body, and then into the new digital camera. And it just didn't make sense to look at anyone else. It just was not making sense. The only way for me to work with those questions was to put myself in the room. It was this black room. Be there, take off my clothes, turn on the camera, and just move from being in front of the camera to being behind the camera. Film myself, look at the picture, change the camera, film myself again, project the image. And I think this almost like narcissistic sight that was activated in this room suddenly made sense, right? Because I think a lot of times when we see films, we see pretend to see something that the person saw. But here, you see me see myself almost. So, yeah, but I don't know. How does that? What does that mean for me? Thinking about the future. I guess one, you know, the body is one of the marking of times, I think, for us as we move through tim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visible and felt representation of time that we experience. And in that sense, I think I want us to share these bodies as they move through times. I think that's the future I want to see. I want us to accept our bodies and be able to share them, like share this acceptance with each other. So that's specifically what, that's beautiful. 감사합니다. 아, 그 스카이나티님 작업에 그 언어는 이제 모호크족의 언어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카미나리. More about the language itself. Yes, I actually just want to take one second to say how much I wish I could have been with you in person. Over there, and I'm sorry to be missing you and missing that kind of interaction. I would have loved to have spoken more with you all about the things we discussed tonight. About the language, so what's happening? That's what's happening in Words Before Alice. That's the second thing I'm talking about is language. You may not know, I don't know if you know, but you know, our languages became illegal. So we were not allowed to speak our own languages. My mother did speak Mohawk, Ganyangeha is the word in our language. And when she first went to school, when she was 5 years old, the nuns sent her home and told her that she could come back when she learned English. Here in Montreal, I'm not home right now, but where I live in Montreal, we have, and in Canada, we have two official languages, and they are English and French. They are the colonial languages. And these languages, and we talk a lot about language in this country. And so what I wanted to do in Words Before All Else is I wanted to also imagine a future in which Ganyangeha returns full strength. Because right now I'm watching and I'm involved in the language revitalization movement that's happening across the country. A big reason for that language revitalization movement is that the Canadian government has started to put money into language revitalization. And so now there are immersion programs, there are curricula being written. And in fact, I learned the Ohandu Gardewadekwa, I learned the Thanksgiving Address in a language class. And so what's happening in the 12 minutes of this movie
is you are first hearing Ganyan Geha, and then French, and then English. Each verse is very similar if you watched it. But what happens over the course of the machinima is the Ganyan Geha stays the same length. You say all the words in Ganyan Geha, but the English and the French get shorter and shorter and quieter until they're just a whisper in the last verse. That was my intention, to show the colonial languages diminishing in importance and the original language of this of that place strong again. 네, 아, 너무 아름다운 대답이셨고요. 그,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오늘의 대담회를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함께 하지 못한 그 사람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토킹헤드로 같이 해주신 민디 선생님, 스카비나티 작가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예, 장시간 자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그 서스펜스의 도시 워챈츄 3.0 마지막 대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